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50년을 기념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지회에서 문학회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전임 원장님들 우리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과 대학과 여러 기관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감사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앞에는 한 번도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학원을 위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헌신하시고 노력하시고 학원을 위해서 잠시 학원에 떠나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직원들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 주셔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일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직원분들, 교사들, 우리 잠깐만 일어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원의 가족들이십니다.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또 가까이 계시고 우리 잠깐 일어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학원이 50년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50년을 기념하면서 세 가지 사명과 비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등하이다. 1969년에 인간은 달의 첫 걸음을 내딛고 위대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1969년에 재림교회의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SDA 교육을 시작하여 위대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50년간 수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동양의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선교를 위해 먼 타국에서 봉사한 2815명의 선교사들이 계셨습니다. 2019년 서양의 한 도시에서 동양 한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한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그분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SDA 교육을 통해서 1,408명이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SDA 교육의 시작은 글로벌 미션이었습니다. SA 교육의 사명은 글로벌 미션입니다. 50년 동안 사망에 충실하였고 50년 동안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사명은 글로벌 미션입니다. 2019년 8월에 50년 전과 똑같은 8명의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19년 8월에 50년 전과 같은 또 다른 22명의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떠났습니다. 우리 학원 가족들이 글로벌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로 떠났습니다. 2020년 새로운 50년에 시작되는 첫해, 우리는 글로벌 미션의 새로운 도약을 베트남에서 시작합니다. 2020년 새로운 50년의 첫해, 50년 전부터 한국에서 받아온 하늘의 축복을 우리 2020년에는 미얀마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냐. SDA 교육의 사명이 국제 선교에 도전해 오신 년에 저희는 충실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큰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글로벌 미션의 꿈을, 사명을, 비전을 안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Our holy missionary teacher, please come forward. 새로운 도전의 50년을 저희와 함께할 우리 미셔너리 티처 선교사들입니다. These are the missionaries teachers who will share the mission work for the next 50 years of challenges as we continue with the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to the world. 우리의 시작의 사명도 글로벌 미션이었고, 50년이 시작하는 새로운 사명도 글로벌 미션입니다. The beginning of our SDA school was missionary, and as we welcome the next 50 years of challenges, our mission stays the same.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lease remember each and every one of the foreign missionaries that we see. 그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응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멀리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데이터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For our missionaries, Pastor Dave Turner from Vietnam will offer a special prayer. 오 Most gracious Heavenly Father, 우리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we are so thankful that we could be a part of the work that you began.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위대한 사명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You sent your Son Jesus Christ to this earth to live, to die for us. 우리를 위해 죽고 또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He breathed the Holy Spirit upon his disciples and told them to go to all the world.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For that same Holy Spirit fills us today. 주님, 그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오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We realize that there are many people that do not know you as their Lord and Savior. 우리 주님은 구세주로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We realize that there are many that have never heard the three angels' messages. 새 천사의 기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Lord, we submit ourselves to you to be your servants to accomplish your will.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저희가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주께 헌신합니다. Lord, I pray for these missionaries that are standing here before you.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Give them wisdom.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Give them hope and courage.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러내주셔서. Help them to love the people that they come in contact with.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May they have a heart like yours for the multitudes that do not know you. 주님을 미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see that the field is ripe, Lord. 주님, 추수 때가 가까웠음을 저희가 봅니다. We pray today for more laborers.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은 추수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We ask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SD 교육의 사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good education is foundation for the better future. 50년 전 SD 교육의 시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도 정확하고 유창한 미국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50 years ago, when SD School first began, our logo was that you too can speak perfect American English. 최신식 과학적 교수 방법, 현대식 어학 실습실. We had a state-of-the-art lab system and the curriculum to help the students to accomplish that goal. 1969년 SD 교육 시설은 선진국의 교육이었습니다. And back in 1969, the educational system that we employed was modeled after the advanced countries. 헌신적인 서양 선교사들의 가르치는 수업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교육이었습니다. So the classes taught by dedicated missionaries from the West presented the Korean people with great hope for the future. 50년 동안 미래에 대한 SD 교육의 비전은 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찾도록 하게 했습니다. So the great mission and the vision that Korean Language School presented has attracted more than 5 million people over 50 years' time.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는 교육을 SDA 교육이 담당하였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미래의 교육입니다. SDA School has been entrusted with the mission to educate people for the future. 1999년의 성인 프로그램, 1997년의 주니어 프로그램, 그리고 2008년에 유치 아동을 위한 킨더레스로 확장하였습니다. So the program that we began with the adults only expanded to the junior programs and now finally we have expanded our educational program to cater to the kinderless children. 50년 전의 미래에 대한 교육을 50년 후에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So the vision for the future education, the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 that began 50 years ago will continue today with the educating of young children. 어린 영혼에게 언어와 복음을 통하여 미래를 열려고 합니다. By offering these young souls English and gospel, we'd like to present them with the future hope. 2019년 11월에 킨더레스 별내가 시작됩니다. 36의 성지에서 미래 교육이 시작됩니다. In November 2019, we will open a new kinders program in Pyeongdae on the outskirts of Samyuk University. So at the heart of Korean Adventist education, we will begin the new chapter for future education. 전국의 명문 10개 36 초등학교와 함께 도전해 50년 SDA 교육은 미래 교육을 확장할 것입니다. In partnership with 10 Adventist elementary schools across the nation, we will continue with our vision for future education.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야. Just as the prophet said in the Bible, that I will pour the spirit of the Lord upon your youth, that they will prophesy and speak of the things to come. 역시 교육의 비전은 And this is the vision for SDA education. 미래 교육. For the education for future. 우리 이 미래 교육을 담당할 우리 한국인 교사들과 직원들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다. We'd like to invite the Korean staff and teachers who will be entrusted with this mission for the future education.
우리 한국인 직원들과 교사들은 우리 이쪽에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or the Korean staff and teachers, please come stand on my left. 도전의 50년을 함께할 우리 든든한 교사들과 직원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So here on my left and right are the teachers and the staff members who will be responsible to carry on the great mission that our school has been entrusted with. 우리 든든한 SDA 교육의 교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박수로서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직원들을 대표해서 김준원 장님께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So on behalf of all the staff members and teachers of SDA Language School, our CFO Kim Jin Won will come forward and offer us the pray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저희가 감당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실천하고자 이 시간 저희 교직원들은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Lord, we'd like to pray as of one heart. To be able to continue the great mission that you have given us. 주님의 뜻을 따라 성공적으로 사명을 다하도록 SDA 365학원 교사와 직원들에게 믿음과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We pray that in order to follow your order and to spread the gospel successfully to the world, you will please clothe all members of SDA Language School with the cloth of faith and your power. We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마지막 세 번째 비전입니다. And thirdly, the international progression.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has commanded us to reach out to the end of the world, Jerusalem, all of Judea, Samaria, and even unto the end of the world, and to become His witnesses.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s a church that has a global mission.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 사업, 건강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Adventist Church has not only the spiritual church, but we also have the education and health ministry. 115개의 대학과 198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e have about 198 hospitals operating throughout the world. 기회의 땅 미국에서 13개의 대학이 설립되었고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e land of opportunity, we have established 13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nd helped the youth to prepare for their future.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들을 설립하며 건강한 생활과 의료 전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And we have established big hospitals and health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offered the tips on healthy life and opportunity to serve as a medical professional.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재림교회 SDA 교육은 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So for the Adventist Church that ha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DA Language School empowers them with the ability to speak in tongues. 언어는 세계를 통해서 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And language will give the opportunity to everyone to go out into the world and advance. 미국의 13개 대학에 한국의 재림 청소년들이 국제적 꿈을 꿀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So the SDA Language School would like to help the Korean Adventist youth to prepare for their future dreams so they can go study at 13 universities in the States. 세계의 대형 재림병원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의료 전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And we will also assist our Adventist youth in their endeavor to work as medical professionals in our Adventist hospitals around the world. SDA 교육의 사명은 세계를 통한 진보입니다. The goal of SDA Language School is progression in th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environment. 언어를 통해 세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SDA 교육은 도전의 50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In order to help the students to become the global leaders through language acquisition, SDA Language School is about to embark its new journey of the 50 years of challenges.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Be strong, be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startled. Wherever you go, your God, the Jehovah, will be with you. 이 일을 함께할 우리 목사님들, 원장님들을 앞자리에 모시겠습니다. And now we'd like to invite all the pastors to come forward as we continue with this mission. 우리 원장님들, 목사님들 앞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all the board of directors and pastors, please come forward, stand in front of the stage. 예, 앞자리 앞에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In closing, as we share the last mission.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SDA 교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 우리 목사님들, 원장님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써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SDA 교육의 미래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김시영 지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In closing, as we ask God for His blessings on our new adventure into the next 50 years of challenges, we'd like to invite Pastor Kim Si-young to offer us the closing prayer.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Please stand as we pray. 사랑의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ord, we thank you for leading us with your great grace for the past years. 이 5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Lord, we thank you that as we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that we can come together as one-heartedly and offer you the thanksgiving, praise, and 또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로운 결심과 또 깊은 다짐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And we also thank you, Lord, for the opportunity for us to look back at the past and to make new plans for the future. 오늘 우리가 50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as we bring glory to you for the past guidance, we thank you for your blessings.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Lord, we thank you for showing us a new vision and hope for the future. 좀 앞으로 달려갈 확실한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And Lord, we thank you for showing us a clear direction as to where to run in the future. 이제 우리 학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And now our school has declared the mission for the future empowered by your strength.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We will go out to the Lord to help bring the gospel to the different corners of the world. 미래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And for future education, we will open new doors. 세계를 통한 진보, 인재 양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And to help train future leaders for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e will use all resources in our hands. 이 새로운 비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Lord, as we start dreaming of these new visions, 이제 우리 모든 학원의 임직원들과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다짐합니다. And Lord, at this moment, all the staff members, pastors, and teachers will rededicate themselves to your service. 붙드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take your hand, Lord.
hold on to fast and bless each step that we take together. 또 우리 학원이 새롭게 태어나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큰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bless this Estee Language School, Lord, that we can be reborn to be the lighthouse to this dark world. 우리 이웃과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을 나눠주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bless us, Lord, that we can be the channels of blessings to bring new life to the people around us. 이 학원을 이끌어갈 리더십 우리 이영진 목사 하나님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능력의 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And Lord, especially upon the head of Pastor Lee Hyung-jin, our leader of the school, please anoint him with your Holy Spirit and the power. 그래서 우리 모든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lead us, Lord, that through our prayers, our hard work and dedication, the kingdom of God will expand upon this earth.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제 새롭게 50년을 바라보는 이 학원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May God's guiding hand continue to lead this language school as it embarks on the new journey into the next 50 years of change.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this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Christ. 아멘.